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드라마에는 욕설과 비속어가 섞여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의 청취 지도를 바랍니다. 꼭. 한국의 저널리즘, 믿을 게 못 된다. 국민 라디오 르포르타주 드라마, 기자가 길들여질 때. 제6회, 윤하의 봉투.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연기는 보이스 이 그네셔스.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를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아름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일보 조종춘 편집국장입니다. 본 신문사 기자의 지방판 신문 절도 사건과 관련한 경찰 발표는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자, 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기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거듭 사과드리며 저 또한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합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조종춘 편집국장님의 죄라면 특정 보도가 신속하게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애쓴 것 정도입니다. 이번 일은 유감이지만 회사는 조 국장님에 대한 신임에 변함이 없습니다. 보직 사퇴는 반려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일탈을 감행한 백모 기자에 대해서는 이미 파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신문사는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자 윤리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들의 생쇼는 백훈기 제거의 최종 수순이었다. 훈기는 이대로 당하고 말 것인가? 여기는 서울구치소. 윤아가 훈기를 만나러 왔다. 훈기는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말이야? 그래. 경영기획실장이 만든 덫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그걸 왜 국장 왔을 때 안 따졌어? 박정은 선배도 네가 절도했다고 보는 입장이야. 국장이 하도 어이없게 하니까 자기가 시켜놓고 나한테 덮어씌우니까 화가 나서. 국장이 문자로 지시한 거 없어?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없냐고. 감옥에서 머리가 쥐가 나도록 머리를 굴려보니까 구두 지시밖에 없었어. 말로만 시켰다고. 문자로 오간 거 없었어? 첫날 기흥휴게소에서 종합일보 배달차가 안 온다고 문자 보냈는데 국장은 수진하지 않는 모드로 방치해뒀더라고. 그러니까 너 혼자 떠드는 말처럼 해버렸군. 너의 단독 수행으로 만들려고. 그래. 내가 일단 박정훈 선배 만날게. 너 그 메시지 어디 있어? 압수된 휴대폰에 있지. 알았어. 그게 판도라의 상자가 되겠구나. 구치소를 나온 유나는 곧장 시경캡 박정훈을 만난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네. 그러니까 사주 아들하고 국장이 공모해서
훈계한테 신문 절도 지시를 했고 훈계는 그 지시를 이행했다 잡혔는데 국장이 모른 채 하고 있다니까요. 훈계한테 덮어씌우고 씨발 사실이야 그게? 어? 그렇지 않아요. 사회부에서 걔만 따로 뺐잖아요. 홍기는 국장 말고는 누구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외근이라고는 하는데 한 번도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거 그래 수상하긴 했어. 시경캡은 마감을 마치고 국장과 시내 한 바에서 만난다. 정훈아, 우리 신사협정 맺자. 신사협정이라뇨? 네 품에 작동주기 녹음기 꺼. 넌 그 취재원 만날 때도 이거 쓰냐? 빨간색 깜빡깜빡. 나 당신 말 녹음하오. 이런 실수는 얼치기나 하는 거야. 그럼 오늘 제가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시겠네요? 넌 귀가 얇아. 그게 문제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훈기의 소행, 조선배 정령 모르셨습니까? 내가 훈기에게 지시한 것은 특종 잡아와라. 딴 신문에게 물 먹는 건 수치다. 이거야. 오로지 이거라고. 그래서 훈기가 그 말을 곡해하고 베일 속에 가려진 딴 신문 지방판을 입수해 특종을 가로챘다 이거군요. 글쎄 말이다. 아귀가 맞네요. 그런데 오로지 조선배의 지시만 받았고 훈기가 오버해서 도둑질까지 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겠지. 선배, 경영기획실장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까? 내 위로 누가 있냐? 사장을 비롯해 누구도 편집권에 관여할 수가 없어. 아주 황당한 말씀이네요. 족벌 언론에서 말입니다. 예? 정훈아, 이거 내가 그 내 스마트폰 녹음기 끄는 걸 깜빡했다. 방금 네가 한 족벌 언론 운운한 말도 다 녹음해버렸네. 아, 이거 어떻게 아냐? 조선배, 훈기가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징계 보류하시죠. 이미 그 사건은 내 소관을 벗어났어. 회사 이사회에서 파면을 결정했는데 그 또한 어떻게? 조선배! 내 말이 여지없이 맞아떨어졌구만. 넌 귀가 얇아. 오늘 이 만남을 이전에 너의 선배 조종춘과의 작별의 계기로 삼아라. 내일부터 너와 나는 편집국장 대 사회부 차장이야. 개통을 무시하는 행태 더는 용납하기 힘들어. 나 옛날에 내가 아니다 이제. 네, 잘 모시죠. 오늘을 기점으로 이사, 즉 임원이 되셨으니까요. 그래, 잘 모셔라. 응? 여기는 서울 구치소 뒤뜰. 아저씨. 나 불렀어. 예. 네. 혹시 유나 아버님 아니신가요? 나를 어떤? 아니요, 그 사람 잘못 봤어. 아니, 저는 유나랑 대학교 동기고 신문기사 동기 백훈기입니다. 아버님에 관련해서 취재도 했고요. 그런 분이 여기는 무슨 일로? 뭐 기댈 언덕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감옥 아닌가요? 저기 가서 얘기합시다. 네. 둘은 담장 밑에 쭈그려 앉았다. 그랬던 겁니다. 그 신문사 1등 신문이라고 하더만. 그래서 우리 딸이 들어가 좋아했더랬지. 아버님, 이제 진실을 털어놓으세요. 아버님은 봉황그룹으로부터 돈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엔 기회를 놓쳤네.
아닙니다, 아버님.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네와 유나의 뜻을 잘 알아. 하여간 그 이야기는 더는 마세. 만약 또 하려 한다면은 난 자네를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버님, 유나 아버님. 여기는 경영기획실장실. 실장님의 뜻에 어긋남 없는 편집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신문 안에 삐딱선은 없어야 됩니다. 여기도 엄연한 기업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서는 저 잘났다고 까불고 간부지는 책임 안 지려 하고 적당히 보신하려는 그런 보장된 자율성만큼 그에 부합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내 풍토 통감합니다. 예. 백훈기 그 친구가 소송을 냈다고요?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사내에서 백홍기 동정론이 있습니다. 동정론? 그 동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어? 그 절도범에 대한 동정론이 이런 신문사에서 가당키나 한 거예요? 어? 아, 얘가 백홍기가 함정에 빠졌다는. 함정? 아니 어떤 놈의 새끼가 함정을 만들었다는 거야? 어? 어떤 새끼가? 아, 이거 저간에 널리 퍼진 인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홍기를 공경에 빠뜨려 놓았다는 말? 일부러? 누가? 실장님과 제가 그랬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응? 예? 아니 괜찮다니요? 우리가 어?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지요. 어? 하지만 사내에서 그럴 수 있겠다. 회사가 무섭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권위가 진실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정의에 대한 신념을 잃게 되거든. 여기는 미래전자 신상품 출시회. 네, 이제 미래전자 홍상봉 상무님의 인사 말씀으로 행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나온 저희 미래전자의 스마트폰 어이폰은 어이없을 정도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전화 통화 시에 상대방이 어디서 전화를 받고 있는지를 몰래 확인할 수 있고 사진 촬영을 했을 때 과거 유사한 곳에서 다른 연인과 촬영한 적이 있는지 유사 촬영 검색 서비스가 가동되고 구글링을 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된 인물의 이메일도 함께 기록합니다. 또 지도 서비스의 경우에 그 상점 주인의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와이파이를 가동할 때 가장 강력한 신호의 경우 비밀번호를 뚫고 접속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진 않을까요? 무한 서비스 경쟁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되면 우리가 벌금 내면 되죠. 그거 얼마면 돼요? 예? 우리한테는 고객의 서비스 편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이폰은 아이폰을 본뜬 것 같습니다만 보안이 아이폰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국정원과 검찰의 모든 정보가 그냥 훤히 제공됩니다. 전화, 통화, 메신저,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이 나라의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가 양해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기자님들, 저 나가실 때에 어이폰 스펙과 관련한 세심한 자료를 종이 가방에 넣어놨으니까 긍정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만. 유나도 종이 가방 하나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봉투 하나가 있었다. 아니, 이건 뭐야? 돈 봉투잖아? 유나는 봉투를 들고 서둘러 미래전자 홍보실로 찾아갔다. 저 이거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맞는데 저 오 기자님 그거 명절 앞두고 조카들 세뱃돈 주시라고. 저 조카 없고요. 아니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 그러면 앞으로 이런 돈 봉투는 사양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 기자가 길들여질 때. 지금까지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해설과 연계 보이스비 그네셔스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드라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반 여러분을 찾아가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안녕. Radio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